김홍규 강릉시장이 강릉 군부대에 미사일이 떨어진 사고에 대해 정보 공유가 미흡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6.25 전쟁 당시 강릉과 정선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 10건을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릉시 구정면 일대 건축물 불법 인허가 문제에 기획부동산이 연루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강릉시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개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사이트에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130억 원입니다.